과감히 태어난 달로보는 직업 성격을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전부 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다 대부분이신데 이 태어난 달로보는 직업과 성격 어떻게 전개될 건지 집중해 준다면 도움이 아주 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태어난 월별로 보는 나의 성격과 또 나에게 맞는 직업이 어떤 게 있을까? 사람을 오늘은 힘들게 하시네요. 예. 굉장히 어려운 걸 하시네요. 예. 구독! 좋아요! 1월달에 태어나신 분들 직업 같은 경우는 겨울에 태어났지만 추위를 타시기 때문에 뜨거운 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십니다. 뜨거운 일이라는 건 뻔하죠. 철광, 용접, 불이잖아요. 셰프들, 예, 요리사 이분들도 일월생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 이분의 성격은 어떠냐? 냉정하고 차갑거나 어른 같은 성격을 타고났지 않고요. 귀엽고 활발하고 아기자기하고 새로운 거에 무서워하지 않고 재미를 추구하십니다. 1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직업과 성격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더 많은 걸 바라는 눈빛 안 돼요. 구독, 좋아요. 1월달 시작하겠습니다. 2월달 태어나신 분들은 거의 쇠를 다루는데 자르는 쪽의 일에 종사하실 가능성이 크세요. 미용사, 재단사, 그게 다 가위를 다루잖아요. 가위 쪽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2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이시고요. 성격 자체는 차분하십니다. 감성보다는 이성에 확실하게 해가지고 아니면 아닌 거지 흐지부지한 것 자체를 싫어하세요. 3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흔히 우리가 꽃에 관련된 일을 할 것이다. 그건 말도 안 소리고요. 구독! 좋아요! 3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거의 면, 국수잖아요. 라면이고 라면집 주인이나 국수집 주인 한번 몇 월달에 태어났어요? 하면은 3월달일 가능성도 크다. 네, 그래서 요리 중에서 면 요리에 관련된 음식점을 경영하거나 면 요리의 그 제품을 공급을 하거나 3월달에 태어나실 가능성이 크시고요. 성격상에서 봤었을 때는 꾸미지 않고 수수하다, 순수하다, 착하다, 애기 같다. 그래서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십니다. 4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업주부, 직업군인, 경찰, 형사 이쪽의 직업군입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성격은 예리하고요. 치밀하면서 1 플러스 1은 2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고지식해요. 희한하죠. 오히려 그래서 약간 직업군에 조금 맞을 수 있겠네요. 아, 그런데 생각 못했습니다만. 오, 이러다가 돗자리 까는 거 아니신지. 구독! 좋아요! 5월달에 태어나신 분들 누군가를 연결해주는 일로 종사하고 계시다. 직업 속에서 부부 컨설팅, 결혼 웨딩 운영하시는 분들 그쪽일 가능성이 크고요. 성격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한데 못났어요. 좀 이렇게 너무 칼같이 날카로워요. 상대가 실수한 거를 바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네가 너무 심했잖아. 그래서 적도 있고 사람들하고 어울림이 조금 부족하다. 네, 타협이 약하기 때문에. 6월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치인, 외교관, 나라의 녹을 먹는 그런 쪽의 일, 대외적으로 나서서 사람들 앞에 연설하는 그런 쪽의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 정치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사실 따지면은 그런 직업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성격은 능청맞다, 능글능글하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말을 해놓고 속에서 자기 스스로 상처받아가지고 아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안절부절하죠. 7월달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종교인, 역술인, 무속인, 예. 말은 잘하되 성격도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한데 상대방의 눈치를 본다. 그게 특색이고요. 8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축산업, 낙농업, 농수산업 그런 쪽에 종사하십니다. 성격 자체를 보게 되면 와일드하다, 화끈하다. 근데 누가 나를 챙겨주지 않으면 삐진다. 일적으로는 화통하고 그건데 챙겨줘야지만이 되는 스타일. 9월 같은 경우에 태어나신 분들은 뜨거운 거를 볶고 요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육덮밥할 때 볶고 하잖아요. 그런 뜨거운 거를 요리하는 쪽에 일을 종사하시면서 공예업, 공예업은 피규어 공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공예, 공예업에 종사하시고요. 한 자로 되는 것 같이 정확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은근히 피곤하게 해서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왜? 주사 부리는 건 아닌데 잔소리를 해도 한번 해야 되잖아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얘기하는 거죠. 힘들죠.
시원한 택 하신 분들은 운전하시는 분들, 기사분들, 돌아다니는 장돌뱅이, 가게가 한 군데 있지 않고 노점상을 한다고 하시잖아요. 영바싹 낀 사람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일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일에 종사하시고 사람이 너무 많이 퍼주기 때문에 늘 손해를 볼 수가 있는 성격이십니다. 11월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직업적으로 봤었을 때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전문가들. 그 사자 돌림이죠. 장의사도 포함이 됩니다. 성격은 배려가 있고 이해심 있고 차분하다가 다혈질인 성격이 양면의 동전처럼 동시에 존재하고 계신 분이시다. 12월 달에는 아주 화려한 조명에서 일을 하는 연예인, 플라워 아티스트, 조명을 이렇게 찍고 하시는 촬영하시는 분들 이런 쪽이 12월에 태어나신 분들이다. 아, 그리고 성격을 봤었을 때는 내성적이면서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고 혼자만의 그 세계에 갇혀가지고 어떤 뭐 교류를 잘 하지 않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신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성격을 타고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태어나신 분들의 직업과 성격을 신령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드렸습니다. 예, 벼락다움이었습니다. 예. 벼락다움의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해주세요.